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나도 전과자다. 룰 일부를 어기면서 주장을 알리는 삶도 응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자칫 듣기에 따라서는 이 범법 행위를 옹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옹호하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범법 행위를 옹호하는 취지가 아닌 격려의 메시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16일 환경단체 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동체에 협의된 룰을 일부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 식의 삶도 응원한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본인이 이 전과 이 사범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력 가운데 이 전과 사범인 것, 대선 후보 가운데 그런 후보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전과 기록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뭐 공무 집행 방해다, 검사 사칭이다, 뭐 또 음주 운전이다 등등 해서 이 전과 기록도 있고, 뭐 이 조직 폭력배와 연계됐다는 설도 있고, 뭐 욕설 논란도 있고, 자 지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이재명 후보만큼 이렇게 비리와 연관돼 있는 후보가 그렇게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자, 이 정도의 기록이면 공무원 자체고 임명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 공무원들도 이런 이력을 갖고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더구나 지사, 그 앞에는 시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선출직으로서 선출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고 또 이것 관련해서 다 검증이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환경단체 회원들이 만나서 공동체에 합의된 이 협의된 룰을 어기면서까지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되면 이 맨 앞서서 나서서 하는 게 이제 법을 지키라, 본인도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지키면서 양심에 따라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선서를 하게 될 텐데, 자, 이 공무원들에게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당부해야 될 위치에 있는 대선 후보가 협의된 룰을 어기면서까지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 그럴 수 있다. 그런 식의 삶도 응원한다는 겁니다. 응원. 자, 이 이재명은 이날 오후에 서대문구 신촌 파랑고래에서 열린 환경단체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쟁 양식에서 고통을 많이 겪어서 답답한 것 같은데 사회 중요 과제에 대해서 나도 전과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주요 과제에 대해서 나도 전과자다. 그런 범법하는 때도 또 범법자로 몰릴 때도 있다. 다만 그게 옳은지 그런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범법 행위는 옳은지 그런지는 각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다. 공동체의 규칙이다. 그러니까 각자가 옳다고 하면은 자, 나가 옳으니까 그래서 범법해도 된다? 그건 아닌 것이죠. 범법 행위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최소한도로 이걸 어기면 처벌받는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판단한다 이런 것도 뭐가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자신의 이 전과 기록을 보면 무고와 공무원 자격 사칭, 즉 검사 자격 사칭이 하나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이 하나 있습니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세 개가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선거법 위반 등 해서 모두 네 건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건에 자신이 이 과거 범죄 기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 나도 전과자다. 그래서 사회 중요 과제에 대해서 전과자라고 하면서 자, 범법하는 때도 범법처럼 몰릴 때도 그게 옳은지 그런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후보의 발언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이 일고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날 간담회에서는 석탄 발전소를 짓는 두산 중공업을 찾아가서 이 녹색 스프레이를 칠하는 행동을 했고 민형사 제소를 당해서 2,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하는 이 사례도 소개됐고 또 대통령 차량이 지나갈 때 도로에 뛰어들기도 했다는 등 이 회원들의 경험담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 회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삶과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고 기성 정치인들은 침묵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자, 기후 위기 대응을 미뤄가는 상황에서 우리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유일한 저항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환경단체가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일한 저항 방식이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규정과 법과 뭐 이런 것들을 어기야만 가능하다. 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자, 그런 규칙 규정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때로는 응원도 한다. 뭐 이런 발언으로 들려서 이게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조심하라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 뭐 규정을 어기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옳은 게 아니라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규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분들이 조심히 잘하고 있다. 많은 것을 걸고 싸우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정확한 지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선배 세대 입장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좋은 걸 끌고 쓰고 쓰레기만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구상의 이제 자원들을 다 쓰고 쓰레기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는 선배 세대가 남긴 쓰레기 속에서 정말 험악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가면 이 사람 저기 가면 저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갈등 구조로 설명을 하는가. 지금 뭐 쓰레기만 남았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 말들입니다. 지금도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은 활동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자, 이 후보 발언이 범법 행위를 옹호하고자 했던 발언이 아니다. 전체 맥락으로 보면 활동가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얼마나 이 발언 자체가 위험했던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이 캠프에서도 인식하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또 언론 보도를 할 때 뭐 범법 행위를 옹호했다, 뭐 법을 지키지 말아도 된다 이런 제목을 달까 봐 그래서 전체 맥락으로 보면 활동가를 격려하려는 메시지다. 자, 이 메시지를 이렇게 캠프 후보 캠프 측에 이 후보 측의 캠프 관련자가 이렇게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설명한 그 내용 맥락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맥락을 보니까 자, 룰 일부를 어기가며 주장을 알리는 삶도 응원한다. 이게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어떻게 대선 후보가 규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거 응원한다. 나도 전과자다. 이거 자체가 전과자에게 자 전과자가 볼 때 이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뭐 그 때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어서 자칫하면은 이 준법 정신을 저해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재명의 발언들이 갈수록 좀 논란을 일으키고 또 위험한 발언들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범법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가 아닌 그런 옹호 취지가 아닌 격려 메시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 맥락을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룰을 어기며 주장을 알리는 삶도 응원한다 하는 게 정말 적절한가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